뼈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 아버지가 이루시고 야곱에게 복주셨나이다. 인간들은 아버지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무지몽매한 아버지 말씀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지만은 깨닫는 자가 없나이다.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이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나이다. 진노의 날이 가까우는데도 전혀 모르고 멸망의 길로 쫓아가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을 아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라 했지만 없었나이다. 이 아침도 예레미야서 읽고 들을 때에 우리 갈 길을 찾아서 정도로만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하고 하나이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시드기야가 요시의 아들인데 유다나라 마지막 왕입니다. 4년 됐잖아요. 그럼 7년만 있으면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그때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종족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어요. 마귀 종이 있고 하나님 종이 있어요. 그래 싸워요. 지금도 스룹바벨과 바벨이 싸워요. 그 많은 사람들은 바벨라가 됐어요. 예수 피로 산 교회도 프리메이슨, WCC, 한국의 KNCC 다 마귀 쪽이에요. 그렇게 구의사재단은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명찰을 달아놨어요. 자, 애굽 땅 중앙에는 누굴 위한 세운 재단?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애굽, 이 지구촌이 애굽인데 중앙에. 중앙은 셈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해 돋는 동방에 다른 천사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계통이 순교자 계통이고 14만 4천 계통입니다.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거 분별 못하잖아요. 참선지 같아. 왜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잖아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5장에서 몇년 만에 바벨이 망한 되겠어요? 네? 70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서 바벨론을 치겠다는 거죠. 멍에는 사명인데 그 대제국 바벨론의 사명을 꺾었다. 하나님이 꺾지 어떻게 인간이 할수 있습니까? 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이 첫 번째 다니엘 단체요. 여호야김 4년 때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이 기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물입니다. 성물. 금붙이로 만들었고 구별 때는 그렇습니다.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두 해가 첫해 두째, 2년이죠.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그 거짓말을 천말같이 합니다. 예? 떨지도 않고. 예?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야죠. 예? 천말같이 하니까 거짓말을. 그게 하나님이 택한 종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1장에서
복 중에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로 택했어요. 그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다 가짜요. 그게 하나야도 가짜요. 그 우리는 믿을 건 본문이에요. 예? 이 성경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그 시대 시대마다 사탄은 역사하는데 사탄 단체가 엄청 커요. 그게 적은 것만 찾아가면 진리입니다. 예?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요. 그 흩어진 중에서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인다 했어요. 자, 예수님 목자지요. 십자가 매다니까 다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 비기 10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 오순절 성령 역사 왔어요. 우리도 세일교단이 100개 교회가 되는데 목자를 치니 이내리 목사님 데려가시니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가 제일 적어요. 예? 그 적은 일의 날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도장을 맡겨놓고 머리돌 다림줄을 맡겨놨어요. 아무리 단체가 커도 죽적이는 소용없잖아요. 적어도 알곡이 문제지. 예? 그게 하나님 누구를 들었었느냐 그게 문제요. 누구를 보냈느냐. 예? 시대시대마다. 그 창세기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종은 항상 몰리고 맞아 죽고 핍박받고 마귀가 쓰는 종들은 강하단 말이요. 강대 국가들 예? 힘이 세고 막 폭력적으로 사탄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요. 뱀은 사명이 사탄의 사명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잡아먹고 속이고 강탈적으로 총칼 들고 남의 땅을 뺏어가고 그게 강대국들이요. 힘이 세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마귀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지만은 나는 진리다. 나는 성경도로 걸어간다 그랬죠. 그 성경이 고난의 길이니까 예수님이 앞에 섰어요. 고난의 대장이요. 예수님 같이 고난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렇게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받는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고난받았단 말이죠. 그 은혜 받으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은혜 못 받으면 눈이 새파래. 귀신 들어가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못했어요. 그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뭐 강아지나 뭐 송아지 역사 아니에요. 그 말 못하니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조심하라겠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에 믿어봤지 좀요. 믿어보다 낭패당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미혹을 이긴다.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자,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좋다는 거예요. 70년이 얼마나 멀어. 살지도 못하는데. 2년이면 내년이잖아. 그 사람들이 반했단 말이에요. 야, 좋다. 하나야가 참선지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짜죠. 그 듣기 좋은 말이 가짜요. 하나님 말씀은 좀 듣기 싫어요. 무서워요. 막 야단쳐요. 죽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어도 따라가야 되지. 왜? 부활했으니까. 자, 4절.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야가 뭐 힘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예? 어떻게 지가 도로해? 그게 참말 거짓말을 참말같이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속아.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또 해놓고는 또 하나님 이름을 붙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 그 누가 봐도 하나야가 참말 같아. 왜? 앞에도 여호와, 뒤에도 여호와. 낙관을 찍어서 낙관을 도장을. 글씨 잘 쓰는 사람들 글씨 한자 써주고 돈 몇백만 원 받거든요. 그 앞뒤에 도장을 찍어요. 이거는 내가 썼다. 이름 쓰고 도장 찍어. 우리도 좀 보세요. 저 돈 주고 사오는데 성경 요절. 그 뒤에 밑에 도장이 있죠. 뭐 김현정이가 썼다. 이렇게 도장이. 그게 다른 사람 손 못 대. 그 사람 도장이야. 하나님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손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랑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요. 근데 마귀도 와서 나도 여호와야 하고 깨어들거든요. 그 분별 못한다고요. 예? 그 예루살렘에 이 거짓 선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 말았어요? 예레미야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또 우리 구의사재단의 사명이 이 기독교 종말에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용이 발악할 때야 지금 악마 득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악마, 마귀 세상이요. 의로운 게 없고요. 옳은 게 없어요. 전부 마귀 장난하는 거요. 거기서 이 예언만 따라가면은 현상 간다고 말이죠. 그 가짜가 진짜 같아요. 응? 거짓말 참말 같이 한다고요. 5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 말은 네가 했는 말이 2년 안에 바벨론에 꺾어지고 우리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도 아멘이다. 그런데 너는 가짜다. 너는 7월 달에 죽을 날이다. 초막절에 죽는다 나는. 응?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는 양심상 자기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는데 조금 적게 맞고 용서받으면 되지요. 원하지요. 그런 마음을 했지 하나의를 옳다고 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벌을 덜 받고 고생 덜 하고 복받내기 원하지요. 응? 그렇잖아요. 매를 가볍게 때려주세요. 너무 심히 때리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하나야가 싸우는데 심판합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자고 이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큰 국가는 이집트가 400년 되면 유월절로 망한다는 거 모세 역사죠.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일곱 머리 짐승의 비밀이 사도 요한을 중심해서 구약의 다섯 머리 지나갔고 요한 사도 그 당시 노모 하나 있고 앞으로 러시아 보면은 잠깐이 다 없어진다 했어요. 이게 강대국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몽둥이 채찍으로 들어서는 국가들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아수르 사상인데 이사야 10장 5절에 진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 그래서 3대화가 북방을 중심에서 내려옵니다. 화가 그게 계시록 8장 13절이죠. 넷째 나팔 불고 밤낮이 어두워졌는데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아직 앞으로 화가 3개 남아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첫째 하 5개를 항충이 할라. 피하는 길은 다른 천사 하나님인 둘째 하는 42달 수정통치 피하는 길은 예비처 셋째 하는 75일 대접장 피하는 길은 바닷가에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를 줬어요. 이 육체 구원의 축복입니다. 육체가 살아남으려면은 계시록대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천사에게 계시록을 인을 줬단 말이죠. 학계서에, 응?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성경을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 선지들 자고로부터요, 자고로부터 여러 나라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뭘 가르쳐서요? 평화를 항상 가자는 거요. 하나님은 평화라면 종을 안 보내죠. 응? 문제가 있으니까, 화가 났으니까 때리겠다고 미만한 게 선지서거든요. 그러면요, 신명기 18장을 좀 찾읍시다. 참 선지가 누군지. 신명기 18장 22절요. 신명기 18장 찾았어요? 그 15절 보면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형제, 그 예수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가 1500년 있으면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은 뭡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 총회의 날에, 총회 날이 있죠. 8월 15일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 하나야거든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 아닌 다른 신으로 예언하면 죽인다. 그 다음에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럼 거짓 선지가 말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알겠냐? 답을 써줬어요. 이렇게 합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예? 그 증거가 없고 성취, 눈에 안 보이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선지자는 분명히 육아원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보낸 종이다. 이렇게 그 상황이, 사건이 맞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대선지자인데, 69일에 오셨죠? 기름 부음 받으러. 천의 몸에 났지요? 성경이 다 예수의 증거. 그럼 예수가 보내는 종들의 증거, 모세의 증거, 예레미야의 증거, 또 마지막은 수르바빌의 증거. 이게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은 가짜다.
그럼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주의 사자라케. 그럼 네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몰라요. 없어요. 그 괜히 공주가 떠가지고 내가 주의 사자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증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험이 없다 이게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방자의 헛소리 떠드는 소리 목적도 없는 소리 방자의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누가 와서 무슨 말해도 너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왔느냐 그거 못 되면 가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하나야는 너 성경 몇 장 몇 절에 네가 하나님 보낸 종이라 물어볼게요. 몰라요. 없어요. 방자이. 예? 가짜란 말이죠. 그 본문 가세요. 자, 8절 다시 봅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멍에는 사명인데요. 가짜가 진짜를 보고요. 비키라는 거야. 너는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멍에는, 하나님 주신 멍에를 꺾었어요. 그 오늘 또 우리 사명자는 멍에가 있는데, 세일 사명을, 세일을 구할 때에 사도들, 은혜실의 목사님들이 우리 멍에를 꺾어요. 이단이라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래 너희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 망한다고 그 예레미야 사명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응? 그렇게 예레미야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졌잖아요.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 말이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율법에 타락한 유태인들이 예수님 멍에를 꺾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다고요. 그 부활 못하면 예수 실패요. 그런데 성경에 요나의 표적을 말했잖아요. 요나가 고기부스에 들어갔다가 없어졌어요. 다시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지 분명히. 그럼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기독교가 태어났다고요. 예? 예수 부활로 새 생명 예수 교회가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2000년이 됐다고요. 지금 그럼 12절에요.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선지는 똑같아요. 그 가짜와 진짜인데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 줬어요. 심판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게 하나야야 너는 사탄이 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무가 아니고 쇠로 멍에를 했다. 쇠는 꺾어지지 않지요. 강하지요. 이 철장건 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따라가면 복이 있지만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면요 망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노성벽입니다. 쇠기둥입니다. 예레미야는 노성벽이요. 그 발로 노슬 차면은 노시 아플까 발이 아플까? 발이 아프지.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말이야 가시채를 발로 차나서는 같어 했죠. 담배색에서. 아니 바울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반대했거든요.
그럼 가시체를 놓고 발로 차면 발이 아프지? 가시가 아프겠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세 명이다. 그러니까 하나야는 한껏 꺾는 것이 나무멍에 꺾었잖아. 내가 혼자라고 나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고 네가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데 너는 금년에 죽는다. 응? 금년에 죽어. 그리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70년 동안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국가가 그 주변 국가들 중 모두가 바벨론에게 70년 하나님이 붙였어요. 사람만 아니요. 가축도, 양떼도 바벨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이 지구 5대양 6대주를 누가 주관하느냐? 짐승이. 예? 그 짐승이 몇째 짐승이요? 몇째 머리요?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요. 예? 일곱째 머리 국가에 왕이 둘이 있어요. 나팔 4개 왕은 스탈린이고, 다섯째 나팔부터는 거짓말 왕 훌초프요. 그 푸틴인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참 불쌍하다 너 지옥 간다 응?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 양심도 없느냐 응? 오늘 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함부로 보세요 당신 하나님이 보내서 진짜 몇장몇 절이야 응? 당신이 뭐 주의 사자, 뭐, 새 언약, 무슨, 뭐, 말세 종 하는데, 몇 장, 몇 절에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물으면요, 말 못해요. 없거든, 없거든요. 하나야가 마찬가지요. 당신 숫자 많다고,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이 보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 맞느냐? 아니거든요. 이름만 빌렸지. 통일교인들이 문성명을 믿어요, 주로요. 근데 죽었어요. 죽어도 그도 믿어. 죽은 예수를 또 믿어. 셋째 아담인데 성경에 아담이 둘밖에 없지 셋째가 어디 있어요? 조작했거든요. 미혹이 들어가면요. 따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술 먹으면 술 냄새 나죠?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느부갓 뱃속에서 쌍둥이를 주실 때에 칼로 잘랐어. 에서는 버렸다. 야곱만 택했다요. 그 하나님이 선택권이 있지 사람은 왔다 갔다 붙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럼 다 야곱의 집에 붙어버리지. 에서는 없어지지. 아니야. 에서도 커요. 에돔이 크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을 많이 듬뿍 부어줘 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야곱을 택했다 그 말이요. 그 야곱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지. 아모스 7장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야곱의 왕인데 너 미약하지. 내가 하늘 건세 줄 테니까 다름줄 잡아. 머리털도 가져가. 그래서 야곱의 왕국에 오고 있단 말이죠. 그 야곱의 집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면 끝이요. 그 애가 아빠 하기 전에 벌써 아수르가 와서 심판했다고. 그게 75년도요. 그 징조를 먹고 있어요. 풍년도 먹고 처녀 잉태도 했고 응? 또 시계바늘이 돌아갔고 10도를 뒤로 이사야 아들 둘이가 징조와 예표가 됐단 말이죠. 이 성경은 이 지구촌에 될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과거는 종말을 말하고 종말은 현재를 말하고 현재 살면서 예언의 등불이었으면요. 밤중이요. 그 처녀가 10명인데 지혜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더라 했어요. 그 지금 밤인데 예언서가 등불이요. 예언의 등불을 들으라.
베드로 후서 1장 16절 그랬죠. 바울 베드로도 내가 변화산에 예수 변화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주님 올 때에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만난다.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몇 절이요? 19절이죠. 근데 예언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했지 사람이 손댈 자격이 없다 했어요. 그럼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스인지요. 응? 그리스인지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 땅이 지면이거든요. 죽인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패역이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탄의 소리.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니 2년에 돌아온다는 말하는 선지가 죽어버렸어. 그 거짓말 드러났죠. 그 다음 29장은요 환난과 하나님 섭리인데 70년 바벨론 갔다 오는 길이 환난의 길이거든요. 또 우리가 공중의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 고난의 풀무요. 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가시밭길 가고 있어요. 가시밭길을 그 고난의 풀무요. 음으로 양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아버지가 내게 준 십자가 잔을 내가 안 마실 수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칼을 집에 꽂아. 내가 지금 잡혀가서 십자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그 베드로 몰랐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서 왕들 준비됐죠. 네? 그렇게 자꾸 난 간다, 난 죽는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 헬라를 갑니까? 어디 갑니까? 너는 몰라, 지금. 내가 마실 잔이 있고 갈 길이 있어. 그게 겟세마네 길이요. 네? 베드로 몰랐어요. 그 베드로 겟세마네 따라갔는데 뭐 했어요? 기도해서 잤어요. 졸았지. 세 번 잤다, 세 번. 응? 그래도 눈을 떠도 기도를 못해요. 왜? 사명이 아니거든요. 겟세마네 사명은 예수 사명이지 베드로 사명은 오순절 사명이요. 자기 사명을 그 장소 한 거지 남의 사명 못한다고요. 응? 그 구의사재단의 중앙재단 사명은 한 구원자 사명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들은 보조 역할, 암수 한 마리 있으면요. 양이 몇 마리 있어? 두 마리지. 이사 몇 장이요? 21장? 7장? 7장 21절이야. 암소는 한 마리인데, 저지 모자랄까봐, 양도 두 마리 놔뒀어. 다니엘 한 사람, 도와주는 세 사람, 내 친구.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 단체. 또, 예표종과 예표종들. 순과 순의 종들, 단체가 있어요, 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편이지요. 우리 갈 길이 예레미야 따라가면 돼요. 앞에 갔으니. 자,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갔잖아요. 1차 잡혀갔잖아요. 너희들 못 돌아온다. 70년 동안. 거기 살다 아들 놓고 죽어라. 그 편지 보냈다고요.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 중에 거리선지가 예루살렘에 거리선지에게 편지를 또 보냈어요. 이 사람아, 그 예레미야 거리선지 입을 막어 자꾸 잔소리 하지 말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2절에요.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 1차, 2차, 3차 포로가 가는데 너
못 따라와 죽어야 된다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그 시드기야 왕 때 보냈단 말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와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편지를 편지 배달에게 보냈다. 이 사람이 편지 배달이요. 일러세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 바벨론에서 못 오니께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16장 1절에는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잡혀갈 때는 이미 잡혀갔으니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도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대상이 아니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전하지 않게 하라. 이게 수법단체요. 70년은 다 오는 준비해야 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이거 하나는 뜻이요. 이 죄는 지었으니까 잡혀갔잖아. 그럼 식민지 살면서 죄를 이제 삭감하는 거예요. 70년 살면은 이제 70년 형무소 만기가 됐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미혹하지 말며. 지금 미혹시대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참말을 못해요. 뭐 내 형제더라도요. 다 귀신도 갔어요. 예? 그래도 믿습니까?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요. 내 꿈은 확실히 맞다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 꿈이지 성경 밖에는 다 사탄의 소리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차면 뭐 뜻입니까? 차면, 기한이 되면 70년 다 지나가면 회복이다. 응?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고레스가 경고받고 나와서 이겼다고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래서 606년에 갔는데 536년에 왔다고요. 정말은 우리는 1905년도에 일본이 우리를 쳤는데 잡아먹었는데 스가랴 1장 12절에 1975년도 구이사 재단이 세워졌다. 회복의 재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70년 되면 회복이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 전심이 택한 자만 해당됩니다. 불택자는 전심이 없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될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이렇게 된다. 예림을 통해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함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응?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냄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예레미야서 안 들으면요 죽어야 돼요. 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거짓 천진대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에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였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가 누구라는 것을 또 이름과 다 알려줬는데 이제 거기 거짓 선지들이 편지를 썼어요.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에게 거짓은 거짓도 통합니다. 참선지는 안 통해요. 그게 지금 수르바벨 재단의 설교를 안 들으면요 거짓 선지예요. 24절 보세요. 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가 먼저 그를 보냈죠. 너희들 못 돌아와. 거기서 아들 놓고 집 짓고 장가가서 살아. 했죠? 그거 듣기 싫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답장을 보내는 거요. 예루살렘으로. 누구한테? 거짓선지에게. 자, 여호와께서 너로, 그게 예레미야하고 그 옆에 또 거짓선지 대장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요야다를 대신하여, 이게 누구냐? 스마야요, 스마야. 스마야에게 편지가 왔어요. 바벨론에서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 예레미야를 미친놈으로 취급해. 네? 이게 참 억울하죠. 하나님의 종인데 백성들은 미쳤다 해. 그럼 예수님도 귀신들로 미쳤다겠거든요.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보면요 예수를 보고 귀신들로 미쳤대요. 응? 그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찾고에, 찾고는 수갑이에요, 수갑. 쇠사슬을 묶는 거요. 찾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 바벨론의 거짓 선지가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 스마야에게 편지를 답장을 보냈어요. 예레미야 편지를 보고는 듣기 싫다. 예레미야 입을 막아라. 응?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리리니 70년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냐. 그게 듣기 싫어서 어? 예레미야 이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다시 또 편지 보내지 말라고 거짓이 거짓에게 편지를 했단 말이죠. 그게 언제든지요. 물은 물끼리 모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모여요. 그 유수불합입니다. 그 참선지 거신 섞일 수가 없어요. 예? 거짓선지가 참선지 될 수 없고요. 참선지가 거짓선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버리면요. 만대를 정해놨다니까요. 제사장 스바냐가 이거 바벨론에 있어요. 이 사람은요. 스마냐의 글을 응?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에 그게 바벨론의 스마냐가 예루살렘의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드렸어요. 스마냐의 편지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사람,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해복 못 본다. 스마야는 해복 못 본다. 안 믿으니까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욕먹고 매맞고 버림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고난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하나님이지 이게 스마야나 스바냐의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그 거짓은 거짓끼리 편지를 주고받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자세히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듣기 싫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치라고 미친놈이라고 예?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다 미친 짓 한다고 거짓말 욕을 먹고 있어요. 응? 사실은 마귀가 미쳤지요. 응? 그 마귀가 미쳤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안 미쳤는데 덮어씌워서 미치게로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렇게 이 고난의 풀목이 얼마나 커요. 이 고난을 다 받아야 변화가 되는데 응? 그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는 양식을 줘요. 고난 이기는 양식을 그 성경이 영적 말씀 양식이요. 때를 따라서 그 말씀 먹어야 영이 자라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길이 나와요. 피할 길이 나와요. 그 예수님도 유대 강야에서 사탄과 싸울 때 입을 열었지요. 무슨 입을 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 나는 이적기 사러 온 게 아니고 마귀 잡으러 왔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천지 만물 만들었는데 그까지 돌멩이 떡 못 만들겠느냐? 만들면 내가 네 말 들었잖아. 그럼 나도 아담 되잖아. 안 들어. 물러가. 예?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내가 너한테 절하라고? 그게 마귀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들을 대적해요. 그게 마귀가 없으면요. 왕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기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 이겨야 되는데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뱀을 만든 거야. 그 뱀하고 싸워 이기면은 땅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게 아니고 당장 맞아 죽어서 아벨이가 순교로. 그런데 부활하면 이긴 거예요. 부활하면 첫째 부활이요. 그 여러분도 몇째 부활에 가면 좋아요? 첫째 부활. 응? 첫째 부활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이제 재림 때 갈 사람은 계시록 작은 책을 증거를 해야 돼. 그 항상 가방에 길 갈 때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예수 회사를 보면은 주고 전도하고 그 증거를 마쳐야 주님이 결혼하자 하는데 어? 신부가 신랑 말도 안 듣고 증거 안 맞추면은 못한다는 거죠. 그 증거하고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는 그저 교회만 참석하고 바빠서 못한다니까 그러면 주님 못 만나. 꼭 만날까요? 만나야죠. 꼭 만나려면은 핍박도 많이 받고 우리 마음이 예수 마음 가지고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 나만 편하면 된다니까 복잡한 세상에 뭐 말이 많냐고 하지 말고 우리 할 말은 해야 돼요. 다시요. 그만 쳐봅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나이다.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서 예수님같이 만드시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 예수님같이 변화가 되겠나이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전하고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가서 예수님 나라에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이 아침도 만들어주시고 일편단심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대세김신하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올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여 아담을 만들었더니 열매가 못되고 썩었나이다. 그래서 칠대법을 세우시고 열매를 만들고 계시는데 마지막 변화체들 순교자 동무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칭찬받는 종들 되도록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 복된 날 안식일 구별된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을 잘 지켜서
영광 돌려드리고 복받는 종들 되게 우리 중앙재단의 근속들 불쌍히 내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히 육체가 쇠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세일 일꾼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